봄이 되면 도로변이나 건물 앞 곳곳은 꽃들로 가득한데요. 이 꽃들은 양묘장에서 겨우내 정성껏 키워집니다. 부산의 도심을 화사하게 장식할 봄꽃 출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장보영 기자입니다. 봄을 알리는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. 빨강과 노랑, 보라 등 형형색색의 펜지로 가득한 고촌 양묘장입니다. 정성껏 기른 꽃들을 보는 마음이 풍성합니다. 기분 좋죠. 가을에부터 늦가을에 해가지고 겨울 내내 하우스에서 키워가지고 봄에 나가는 거 너무 이쁘고 좋죠. 꽃을 가득 피운 큰잎의 펜지 매트릭스와 작은잎인 펜지 비올라 12만 종은 새 보금자리로의 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색색의 펜지를 시작으로 총 58만 분의 꽃들을 오는 봄부터 부산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오는 5월 임파첸스, 베고니아 등의 꽃이 연이어 출하하며 올해 부산의 봄거리를 아름답게 할 예정입니다. 각 지역 구청 또 산하기관 단체 그건 한 30곳에서 이거 분양 펜지를 갖다가 분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. 시민들도 함께 눈으로 마음으로 봄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이 되었으면 바랍니다. 부산시는 꽃 이외에도 명지 양묘장에서 보유하는 나무 5,300여 그루를 부산시 산하기관과 구군에 보급할 예정입니다. 한편 감전야생화단지와 대연수목전시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봄을 알리는 꽃, 나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.